왜 이리 늦었느냐? 어인 일로 일찍 일어나셨습니까? 이제부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. 일찍 다니거라. 오늘 내가 할 일을 읊어보거라. 사시에는 심신 단련을 하시고 미시에는 글 공부를 할 것이다. 폐하, 그러시다 연출 승상께서 아식이라도 하는 날엔 나를 죽이려 들겠지. 해서 양이 네가 은밀히 좀 도와야겠다. 그리고 오늘 밤에 백안 장군을 불러들이거라.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게. 예, 폐하. 찾아계시옵니까, 폐하? 나는 지금껏 이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명을 내려본 적이 없어. 허나 오늘 그대들에게 황명을 내릴까 하오. 무엇이든 하명하시옵소서. 하명하시옵소서, 폐하. 혈서를 찾아오시오. 폐하, 혈서에 관한 소문은 낭설이옵니다. 잊지도 않는 혈서를 어찌... 잊지도 않은 혈서를 연철승사는 왜 찾고 있는 게요? 폐하께서 혈서를 찾는다는 사실을 연철승상이 알게 된다면 누구도 이 황궁 안에서 폐하를 지켜드릴 사람은 없을 것이옵니다. 그대들도 나를 겁박하는 게요? 겁박이 아니라 충언이옵니다. 그대들이 나를 지켜주면 되지 않소? 왜 자신이 없는 게요? 소신들을 어찌 믿고 이러시는 것이옵니까? 지금껏 대승상의 명을 받아 움직였사옵니다. 헌데 어찌 우리를 믿으시고? 그대들은 이미 대청도에서 내 목숨을 구해줬소이다. 이 사실을 연철승상이 알게 되면 그대들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오. 황명에 변명은 없소이다. 아버님의 혈서를 찾아 내게 가져오시오. 명을 받들겠나이다, 폐하. 나오거라. 어땠느냐? 예? 힘 있는 황제처럼 보이지 않았느냐 말이다. 대승상과 맞서실 생각이십니까? 해볼 것이다. 내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. 황제나 전하나 적은 단 한 명. 연철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혈서를 찾는 일이다. 저도 폐하를 돕겠습니다.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질 않았느냐? 저 또한 연철 승상에게 갚을 빚이 있습니다. 네가 도와준다면 나는 더욱 용기를 낼 것이다.